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 실수하는 것은 그런대로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의 실수를 거듭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랄에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또 실수를 하고 맙니다.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혈명하여 가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7절에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이 남방 그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랄의 위치는 부엘세바의 북서쪽 24km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그랄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에서 하였던 거짓말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데라의 전처인 아들 하란의 딸이니 이복 누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라는 노쇠하여 단산 상태였겠는데 그랄의 권력자 아비멜렉이 여색을 탐하여 과연 취하였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엄명하시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밝히면서 만일 불순종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점과 아브라함이 평소에는 상수리나무나 숯불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는데 그랄에 와서는 상수리나무나 숯불에 거하지 않고 그랄에 들어가서 그랄 이 거민들과 본토민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모습입니다. 상수리나무나 숯불 근처에 장막을 치면 반드시 제단을 쌓았는데 그랄에 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배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이 아니겠습니까?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장장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 롯이 두 딸이 낳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만세 전과 만세 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당시의 선미 속에 모든 천상 성사진을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 낳을 것이다 했으면 믿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죄가 반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거짓말이 왜 자꾸 반복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생활에서 거짓말하는 부분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죄가 갈대아 우르로부터 따라다녔으며 불신앙의 옛 생활로부터 왔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12장이야 13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19장 오늘 20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죽으리라고 하였으나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비멜렉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안 짓고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손으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했고 이 살의 여자도 내 오라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란이나 내가 어떤 그런 죄에 빠져서 내가 음행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난 손이 깨끗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다 하나님도. 네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섭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물이 많고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수치스럽게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이방 왕에게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깨끗하게 두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지. 왜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치사한, 저러한, 치졸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을까?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아비멜렉이 지금은 죄를 안 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죽어도.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지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교훈받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지금 저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절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는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내 종이라 우리를 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비멜렉은 그 아침에 모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새 일어난 일을 다 말하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리에서 두 가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으니 아내를 인하여 자신이 죽일까 봐 그랬다는 것이고 또 사실인즉 아내는 자신이 이복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거짓말로서 남을 속이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가증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실을 만들어 의의를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아내라는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한 것으로 변명은 일종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불신자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언제나 아브라함의 꼴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본문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크게 깨닫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노비들을 주고 은 천 개를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풀게 하였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유하여 잉태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치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피아 벨리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지상에 TV나 이런 미디어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죄를 지어놓고 합의를 보았다고 물질로 보상했다고 수치가 가려집니까? 아마도 하늘에 분명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결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또 그 돈을 추구하면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뒤로 후퇴시키는 사람, 또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진보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 신앙이 진짜일까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수치를 안겨드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상습적으로 같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난 신앙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